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의 기본템 코디는 블랙 컨버스 하이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컨버스 하이나 로 둘 중 하나는 갖고 있을 법해서 오늘은 하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디들은 컨버스 로우에도 활용해도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컨버스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일단 발등이 좀 낮기 때문에 바지 기장 상관없이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하지만 바지 길이 이꼬르 내 다리 길이 같아 보이기 때문에 크롭한 기장의 바지를 입었을 때는 내 다리가 괜히 짧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 길이가 중요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롱은 슬랙스와 매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게다가 블랙 컨버스를 준비하는 데는 블랙이기 때문에 컬러 매칭이 굉장히 쉽기에 아무 옷이나 걸치고 신발을 신으실 때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슬림한 실루엣 때문에 미니멀 캐주얼 활용도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요 정도 알고 그럼 블랙 컨버스 하이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스니커즈에게 캐주얼한 코디들 먼저 볼 건데요. 우선 날씨를 봄으로 잡고 데님 코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데님 어느 기장감이든 입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후드팀과 매칭을 해도 좋고 맨투맨과 매칭을 해도 좋은데 저는 다가온 봄 햇빛이 쨍해지니만큼 좀 맨투맨 컬러감을 좀 화사하게 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드디어 셔츠를 단품으로 입거나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는 날씨가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무드는 셔츠를 풀어 헤쳐서 입는 걸 선호하는 편이랍니다. 무지 옷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릴 만한 변화구 같은 게 바로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컨버스 자체가 블랙에 막 흰색끈 왔다 갔다 이거 자체가 좀 스트라이프 같지 않나요? 이렇게 어거지로 우겨보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프 티와 매칭을 해주셔도 캐주얼한 무드가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티를 단품으로 입으셔도 좋고 이너로 입으셔도 좋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된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앵간한 캐주얼 룩엔 다 어울리니만큼 맨투맨, 후드 이런 제품군들의 프린팅이나 로고 플레이가 들어가도 됩니다. 아직 난 춥다 하시면 맨투맨, 나 이제 좀 더운데 하시면 티셔츠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님을 살펴봤는데 데님이 뭐 바지만 있나요? 위트를 갖고 와요. 데님 자켓을 입어주실 때 블랙 슬랙스와 매칭을 하면 블랙 컨버스이기 때문에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Stalkers. 자, 봄 했으니까 여름도 가봐야겠죠? 여름에도 데님을 입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요. 다만 여름에는 시각적으로도 조금 시원해 보이라고 연청 데님들을 추천드립니다. 국룰이죠? 흰 티에 청바지 컨버스. 아, 요거 조합 진짜 좋아요. 하지만 좀 더 상콤 발랄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면 저는 티셔츠 색감을 좀 밝게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화하고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매칭을 해주셔도 좋은데 스트라이프 티에 컨버스까지 이왕 신어줬으니까 아예 캐주얼한 무드로 가자 해서 캡까지 써주시면 굉장히 귀염뽀짝하더라고요. 데님 쇼츠도 활용 가능하신데요. 뭐 흰 티에 데님 쇼츠 이것도 국룰 조합인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쇼츠와 긴팔 상의를 제가 모든 여성분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님 쇼츠와 긴 셔츠를 아우터로 걸치는 거 요 조합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데님 싫어 키미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캐주얼한 바지들도 이렇게 컨버스 하이라면 매칭이 쉬운데요. 크림진의 오레오 룩을 다시 연출해 주셔도 좋고요. 신발이 검정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크림진 아니면 크림 슬랙스 톤온톤 매칭과 안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톤온톤 입어주시고 걷다가 이렇게 캐주얼한 스니커장 딱 풀어주면 그게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치노 팬츠. 베이지 치노 팬츠에 드라이프 티셔츠 헐렁하게 하나 입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컨버스 이렇게 신어주면 매치형이에요. 캐주얼한 제품이니만큼 카고 팬츠 연출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팬츠와 어울린다라는 점 볼 수 있겠죠? 아직 다리가 별로 안 추우신 분들 계시죠? 뭐 그런 분들께서는 쇼츠를 바로 벌써부터 입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또 맨투맨과 매칭을 해주시되 여기에 또 캡을 그리고 스트라이프 롱 티셔츠를 걸치신 다음에 크로스백 같은 거 매주셔도 캐주얼한 무드가 스니커즈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자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는 룩 쇼츠와 셔츠를 아우터처럼 걸친 룩 이것도 정말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쇼츠에 반팔 카라 셔츠와 매칭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정색 신발이라고 해서 꼭 검정색 옷들과 매칭하는 것보다는 신발 자체가 좀 캐주얼하고 엄청 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양한 색깔로 입은 다음에 그냥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컨버스의 매력은 어느 옷에나 어울린다? 그래서 추리닝 쇼츠와도 매칭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후리한 감성, 원마일 웨어 룩, 나 집안 마우스 룩, 오케이? Stalkers.
미니멀 룩에 컨버스가 얹어지면 남친 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평소 더비나 포멀한 신발을 입으셨던 옷들에다가 컨버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데이트 가실 때 나 널 만나기 위해서 엄청 꾸민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을 꾸안꾸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비교해 보셔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봄, 뭐 여름 셋업과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요. 기본 그냥 블랙 슬랙스에 밝은 티셔츠 하나 탁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상큼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꾸 흰색 검정색 티만 고집하지 마세요. 여름 다가올 테니까 좀 발랄하게 평소 미니멀 룩 뭐지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티셔츠에 가디건 슬랙스 조합에도 얹으셔도 되고요. 셔츠와 슬랙스에도 얹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는 사실은 포멀한 느낌의 옷들과도 매칭을 했을 때 이 포멀함을 조금 톤다운 시켜준다. 조금 캐주얼하게 나 엄청 꾸민 거 안 같게. 그래서 미니멀하되 좀 더 갬성진 옷들, 좀 더 펄럭펄럭 요즘 유행하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컨버스가 잘 어울립니다. 저는 좀 다양한 컬러감들의 옷들과 매칭을 시켜줬어요. 이렇듯 블랙 컨버스 신발이라고 해서 꼭 블랙 슬랙스나 블랙 티셔츠랑 입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티셔츠에 니트 베스트로,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라도 안경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안경도 하나 써주시고, 티셔츠에다가 가디건 또 얹어주시고, 뭐 바지가 펄럭펄럭 거리 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미니멀 룩을 지향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와이드한 실루엣의 슬랙스와 티셔츠 이렇게 많이 입으실 건데요. 거기다도 뿌리면 진짜 이거 꾸안꾸도. 여름에도 뭔가 티셔츠 바지만으로는 뭔가 후질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는 여름 셋업도 추천드리는데, 또 여름 셋업 입었는데 또 이게 또 신발까지 또 막 로퍼 이런 거 신으시면 살짝 아재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다가 컨버스를 뿌리면 또 이제 영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난 더 캐주얼하고 싶어 하신다면 스트라이프 끼얹기 꼭 잊지 마세요. Stalkers. 섹시한 느낌의 옷들과 컨버스 매칭은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입으셨을 첼시 매칭했던 옷들 거기다가 컨버스를 신어주시는 거예요. 첼시부터도 생각해보면 모양적으로 하이잖아요? 근데 약간 섹시한 맛이 났다면 컨버스는 캐주얼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섹시하고 좀 빡센 느낌의 옷들도 컨버스 때문에 조금 중화가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엄청 섹시한 건 살짝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거기다가 컨버스를 이렇게 끼얹어주세요.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컨버스 하의를 미니멀 캐주얼만 입을 수 있다? 힙한 감성도 내실 수 있어요. 만약에라도 워싱 데님을 사셨다면 거기에 프린팅 티셔츠를 입어주시고 컨버스를, 여기 투박한 느낌의 슈즈를 신으면 더 힙해지겠지만 그런 힙은 나에겐 투머치다 하신다면 컨버스로 가시면 됩니다. 이 컨버스 때문에 나의 힙함이 조금 들들어가는 것 같아 하시면 이렇게 모자까지 써주셔서 약간 위쪽으로 힙함을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컨버스 하의 매력은 조거 팬츠와 매칭을 했을 때 굉장히 발목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탁 잡아주고 이게 모양새가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거 팬츠와 컨버스 하이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후드 탁! 박세로이 탁! Stalkers. 자, 마지막은 시티보이 무드. 요즘 한창 유행인 룩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어벙하게 입어! 바지도 어벙하게, 티셔츠도 어벙하게, 셔츠도 어벙하게, 거기다가 컨버스를 신어주신 다음에 조금 더 살린다 하시면 캡 같은 거 하나 이게 툭 쓰지 마시고 이렇게 대충 얹어주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감의 시티보이 무드를 연출을 하셔도 검정색 스니커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한 팬츠들에도 바지 실루엣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바지 실루엣에도 그냥 다 잘 어울린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룩들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코디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티보이 무드의 여름. 시티보이가 뭐였다고요? 어벙하게 입어. 반바지 어벙하게 입고, 이제 티셔츠 어벙하게 입고, 이런 니트 베스트도 어벙하게 입어요. 거기다가 컨버스를 신어주시면 시티보이 맛 여름 룩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컬러 사용을 잘 못하는 편이다 하신다면 상의나 하의 둘 중에 하나를 블랙으로 잡아주시면 연출하시기 쉽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블랙 위에는 한 가지 색 정도는 다 잘 받으니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컨버스 블랙 활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기본템 코디 편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 제가 설명드리는 코디들이 모든 코디들은 아니다. 제 기준 여러분들께서 입기 쉬운 코디, 그리고 저희와 쭉 함께 해주셨다면 구매를 같이 해주셨을 옷들이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다양한 코디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요. 영상의 모든 코디 제품들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영상 정리 게시판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바지 뭐예요? 궁금하시다면 카페 가입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머리 감았어요.